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오늘 애소리의 주식수다. 주제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진짜 10조 원입니다. 최근 며칠 새 나온 리포트들을 보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 10조 원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10조 가능할까요? 2년 만에 그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저와 함께 체크해볼 이슈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트 사업 판매 호조. 두 번째,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셋째, SMIC 추가 제재에 대한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 그리고 네 번째,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먼저 첫째,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가전사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부문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47~49%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QLED TV 또한 40%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랑데 AI 건조기는요, 지난달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80%나 늘었다고 하고요. 7월 국내 건조기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장 내의 세일즈맨들의 역할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7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2,509만 대고요.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가 또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DRAM 가격의 하락으로 다소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모바일, 그러니까 IM 부문과 그리고 가전사업 C 부문의 호조로 10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두 번째 체크할 이슈는 화웨이 제재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작년 5월에 미국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면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죠. 화웨이는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 그리고 통신 장비 업체잖아요. 스마트폰, 뭐 통신 장비,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국 퀄컴으로부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메모리 칩을 공급받아서 스마트폰을 만들었고요. 브로드컴과 인텔로부터는 각종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뭐 칩셋과 모뎀,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통신 장비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거래가 막히면서, 와, 씨, 화웨이가 더 이상 스마트폰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렇게 되자 화웨이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선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자력으로 반도체 설계에 나섰고요. 반도체 생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대만의 TSMC에 대신해서 생산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5월에 미국이 화웨이와 TSMC의 거래까지 막아버립니다. 정말 절벽으로 떠미네요, 화웨이를. 그래서 당시에 화웨이가 삼성전자에도 생산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삼성전자가 바로, 오케이,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기 쉽지 않죠. 왜냐? 미국 대 중국에서 중국 편을 들게 되는 거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조금 개입이 되죠.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뭐 이렇게 길이 다 막혀버리자 결국에 대만의 미디어텍으로부터 통신칩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강도가 더 높은 2차 제재를 발표했어요. 자,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은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사실상 세계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텍이 생산한 통신칩이죠. 디멘시티 칩은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에 중국의 샤오미나 비보, 뭐 오포 등의 아주 싼 값에 재고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웨이가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을 겪게 되면 삼성전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전체 반도체 매출의 6~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그래도 9월 15일, 그러니까 제재 적용되는 날짜 전에 화웨이가 미리 대량의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주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매출 손실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출 손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웨이의 제재가 삼성전자의 기회의 요인이 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 쪽 얘기를 더 해보면요. 화웨이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경쟁 제품이기는 하죠. 그런데 화웨이가 곧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길이 다 막혀버린 상황에서 비축해둔 칩셋을 전부 다 소진할 때쯤인 202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시장 조사업체인 스트레치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가 1위, 애플이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화웨이는 3위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그리고 애플 다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통신 장비 부문. 화웨이가 사실 세계 1위의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미국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아직 4위 수준인데요. 어제 버라이즌과 또 8조 원 규모의 장비 계약을 따내면서 점유율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글로벌 1위 사업자가 선택한 장비 공급사, 이 타이틀 너무 멋지잖아요. 게다가 미국에 이어서 영국과 캐나다, 인도까지도 5G 기지국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검토할 이슈는 SMIC 제재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SMIC는요, 중국의 파운드리 1위 업체이자 전 세계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전문 업체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SMIC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포함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미국 기업들은 SMIC의 제품을 공급할 때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SMIC 규제를 검토 중인 걸까? 아예 중국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혀버리겠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뭐 퀄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설계, 즉 팹리스 회사들이 아무리 반도체 설계를 잘해도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부족하면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 화웨이와 TSMC의 거래가 막히면서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굉장히 육성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14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술력은 조금 떨어지죠. 왜냐? 삼성전자는 이미 7나노 공정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TSMC와 삼성전자처럼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웨이도 SMIC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 미국이 또 이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재 검토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SMIC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미국 장비 없이는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SMIC의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원가 비중을 좀 높게 차지하는 기업에는 램리서치와 KLA 텐코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의 밸류체인 PSK와 파크 시스템스가 SMIC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재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예상해 보는 거고요. 제가 매수하라고 추천드리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만약에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뭐 중국 파운드리 업체의 기술력 확보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테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중국 내수 생산이 어려워지는 반도체 품목들은 한국 파운드리 기업에 몰릴 수도 있겠죠. 국내에서 SMIC와 포트폴리오가 가장 비슷한 업체는 DB 하이텍이라고 해요. 그래서 DB 하이텍의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자회사죠. SK하이닉스 시스템 IC도 또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파운드리 설비를 우시로 옮기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SMIC에 대한 제재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슈.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기대감. 최근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잇따른 수주 소식을 전해오면서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올해 2월에는 퀄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X60 생산 계약을 따냈고요. 지난달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죠. 파워10을 극자외선 기반의 7나노 공정 라인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리고 이번 달 1일, 엔비디아가 데스크탑 PC용 차세대 그래픽 카드의 프로세서 대부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8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3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TSMC와는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추세라면 빠르게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점점 높아집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가 과연 3분기에 영업이익 10조를 정말 달성해낼 수 있을지, 그 밖에 앞으로 기대해 볼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웨이와 SMIC 제재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반사에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꼭 짚어봐야 할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 한 번에 다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